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들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번 탐방해 봐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처음 미국을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이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한 것이 참 많았겠습니까? 커피숍에 갔을 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고 스타벅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커피 주문을 잘 마쳤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제 이름을 왜 물어볼까? 뭐 갑작스럽게 물어보긴 해서 그냥 제 이름의 성을 대답했습니다. K.I.M. 김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커피를 내주는데 정말 그 커피를 들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김 부르는 거예요. 가서 그 커피를 받아 마셨는데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커피숍에 갔을 때도 또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제 영어 이름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있다가 데이빗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뭐 B-3번 손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먼 낯선 땅에서 그 외국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아주 특별한 느낌이었고 내가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전 로마서 말씀을
위해서 이제 1장부터 묵상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이 1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모든 것이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든 온 마음이 저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일평생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내 생명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 표현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서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는 이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 감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 미리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고발했던 그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이 진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진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 주님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나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복음의 그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영광스러움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이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뭐 청년들뿐만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조별로 나누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목사인 또 전도사인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담임 목사님에게 또 옆에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성공한 사역자라고 평가받고 싶은 그 마음, 그 갈망이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사역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얼마나 연약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사인 또 목회자인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목마름, 사람에 대한 평가, 인정, 또 칭찬, 기대,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신음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을 잃게 하는 것 중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무시당하고 무능력하게 보여진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정말 그 기분은 끔찍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감격,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환희,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저희 성도님들 중에 속장으로 세워지거나 지역장으로 세워지거나 어떤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질 때 면담을 하게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직분은, 이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장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직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 때로는 주의 일 감당하다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 도대체 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도대체 내 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돼? 이렇게 수고하고도 나는 얻어지는 보상이 왜 아무것도 없어? 그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장 1절 말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 말도 안 되는 모멸감을 겪었습니다. 저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누가 저를 사도로 인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로 치면, 지금 현대 교회로 치면 저 사람 목사 맞아? 어느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 누가 인정해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가 일체 유동함이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애초부터 갈망하고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그가 그런 모멸과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믿음의 요동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또한 다른 이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여기 지금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 칭찬, 인정, 또 누군가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이 내 마음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첫 사역지로 나갈 때, 전도사 때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독립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20년 넘게 다녔던 모 교회를 떠나서 처음 전도사로 나가야 됐는데, 학교 대학원을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학비가 없었어요. 방법은 교회 사역자로 사역을 해야, 유급 사역자로 사역을 해야 학비를 충당해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하여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 오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면접 보는 곳마다 족족이 다 떨어지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제 등록해야 될 날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면접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바로 옆에 있던 한 교회에서 그 학기를 이제 등록해야 되는, 학기 신청을 해야 되는 그 등록 마감일 며칠 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통을 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무엇이 감격이 됐느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교세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너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마음이야. 주님이 오늘 이 말씀 1장 1절 말씀에 막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그 전도사, 처음 전도사 시절 나갔을 때 그때 그 감격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사로 제가 일평생 사역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열등감, 패배의식, 또 비교의식 가운데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속사람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일꾼으로의 초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유대교의 음식법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엄청난 첨예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가운데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사실 정죄받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왜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니 이것만큼 참으로 부끄럽고 그리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죄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중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그 어느 누구 앞에도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과거를 생각할 때.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복음이 적용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적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절대로 변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혹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판단하였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오늘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아무 생명 없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죄, 모든 악한 이 죄의 열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부모에 대한 거역, 우매함, 배신, 무정함, 무자비한 것.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죄 짓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씀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지만 복음을 이미 들었다 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거 자체가 죄의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복음이 다시 들려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님 되심을 기뻐합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6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향한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의 인정, 칭찬 또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의 감격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얻은 열등감, 비교의식, 실패감, 낮은 자존감, 잘못된 자아의 정체성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 지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하나님 죄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죄의 하나님 아버지 본성에 이끌려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하나님 그 어떤 평가와 인정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오늘 이 콜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쫓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 이유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변화될 수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판단하였던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오늘 내 삶을 바꾸어 주신 주님, 예수님 만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목적과 하나님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달라졌다면 하나님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음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 편만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확신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 싫어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 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온갖 불의와 죄악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로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계획의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내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내 걸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말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행동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